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기초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힌트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몇 가지가 있죠. 첫째는 AB 그죠? AB 만약에 A분의 AB는 어떻게 되죠? A분의 AB는 A분의 A A분의 A 곱하기 1분의 B죠. 그죠? 1분의 B A분의 A는 1이죠. 1분의 B는 B죠. 그죠? 따라서 이것은 B가 됩니다. 그 말은 분자와 분모에 있는 같은 팩터들은 서로 상쇄된단 말이죠. A와 A가 서로 상쇄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것이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고, 두 번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, 만약에 CD분의 AB는 CD분의 AB는 달리 하면 DC분의 AB와 같다는 거죠. 그러니까 CD는 DC와 같다는 겁니다.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죠? 이것은 D분의 A 곱하기 C분의 B와 같죠. 그죠? 이거는 뭐죠? 이거는 C분의 A 곱하기 D분의 B잖아요. 그렇죠? 따라서 C분의 A 따라서 C분의 A 곱하기 B분의 D는 D분의 A 곱하기 C분의 B와 같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러한 사실을 참조해서 그러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.